와, 좋다. 이게 몰디브구나. 야, 저기 우리가 머무는 섬이랑 분위기가 다르구나. 지금 여기는 한 1박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아다란이라는 리조트에 와 있어요. 저희가 오늘 몰디브 여행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투어를 할까 하다가 재밌는 투어를 발견한 거예요. 무려 여기 수상 방갈로르 유명한 그 우리가 상상하는 몰디브 풍경 있잖아요. 그 방갈로로 1박하지 않고 당일 투어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올 인클루시브로 거기 묵는 숙박객이랑 똑같은 음식 제공하고 하루 동안 여기 비치에서 놀고 수상 스포츠 할수 있는 자본주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원래 몰디브 여행 계획할 때는 이런 수상 방갈로에 묵는 거를 약간 살짝 생각은 했었죠. 하루는 생각했었어. 1박당 거의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에 최소한 3박 정도 하고 수상 스포츠하고 배값까지 하면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우리가 이번에 한달 인도 플러스 몰디브 여행하는데도 한 500만 원을 안 잡았는데 단 3일 동안에 한달 경비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자본주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찍먹하러 왔습니다. 이 몰디브 리조트 찍먹하기 지금 가보시죠. 몰디브 마지막 날 코스로는 최고인 것 같네. 수박 주스다. 수박 주스다. 원래 숙박비는 하루에 100만 원 넘는데 이렇게 하면 한 20에서 40% 정도 가격으로 있을 수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달러 정도? 한 20, 30만 원 조금 안 되게 20만 원대로 즐기다 갈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우리 에버랜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 외부인은 이런 걸 하구나. 물놀이도 포함되어 있거든. 스노클링에도 물고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폴 데이 패키지 이렇게 9 to 5 PM 12시 12시 반부터 반부터 2시 반까지 스낵도 주고 아침 스낵 그리고 가기 전에 케이크랑 티를 티어 주네. 케이크. 칵테일 바 9시부터 문 열었다. 우리가 몰디브에 도착해서 모히또 한잔 마셨잖아. 근데 그 모히또가 알코올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로컬 섬에서는 아예 크든 작든 알코올 파는 게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줄 알았지 뭐예요? 1 bar, which is called the cocktail bar. It is now open. There are three showers available at the reception. Alright, so now we can all enjoy the time until 5 PM. Thank you. 5시까지 마음껏 즐기라고 하네요. 일단 몰디브에 왔으니까 진정한 모히또를 마셔야지 여기서. 와, 저기 좋다. 와. 미쳤다. 와, 바다 봐봐. 와. 모히또가 아닌데? 모히또는 추가 요금 내야 된대. 아니, 모히또가 대체 뭐길래 또 추가 요금까지네? 그래서 가장 예쁜 걸로 달라고 했어. 술을 몰라서. 몰디브 와서 처음 먹는 알코올인데? 그러니까 배낭 여행으로는 술 좋아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규정상은 비행기로 몰디브 들어올 때 술을 갖고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한국 분들은 팩소주를 이렇게 싸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술 같지 않 생겼으니까.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디브 여행 리조트 아니면 비추다. 아니, 아까 여기 리조트 소개해 줄때 스파도 소개해 주셨는데 무료 쿠폰을 주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에 방갈로뿐만 아니라 이런 숙소들도 아, 있구나. 그래. 이런 숙소 같은 경우에는 1박에 한 7, 80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가격대가 땅 위에 있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 바다 방갈로 위에. 가면은 비싸고, 방갈로에서도 거기 안에 수영장이 있으면 뭐 위로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자본주의의 사다리. 그래서 한 1박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있는 것 같아요. 와, 1박에 2, 3천?
우리가 1년 여행하는 경비보다 많은 것 같은데? 1년을 벌어도 그 정도는. 방이 엄청 많네. 진짜? 계속 걸어왔는데도 방이 끊임없이 있다. 아, we have the ticket. So what is this? That is a free head, yeah. neck and shoulder massage. Just few minutes here. Uh-huh. Would you like to try? That yeah. is free. You can have a seat here. Uh-huh. 마카치. They can give the good price for you. 예타. 우리 아직 할 게 많기 때문에 마사지로 한 시간을 보낼 순 없어. 그래도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어. 와. 여기 좋은데? 와.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리조트에 머물더라도. 방갈로는 비싸기도 하고 며칠 없으니까 다들 여기 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사진 찍고 구경한다. 그런 것 같아. 어, 결혼 20년 차에는 여기서 잘 수 있겠지? 지금도 잘하면 아우, 자지. 여보, 지금도 잘하면 잘 수 있어? 잘 쓰면 잘 수 있는데 대신 뭐... 일 열심히 해야지. 일을 두 배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할게. 에이, 저기 미쳤어. 물고기가 엄청 많아. 와, 저기 다. 근데 여기서 안 머물더라도 이런 리조트 투어가 있으니까. 아, 이런 거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어. 진짜 저희 이런 게 있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공항에서 출발하는 리조트 투어도 있고 저희가 머무는 마푸시 섬에서 출발하는 투어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투어가 많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공항에서 그냥 만약 저녁 비행기다 하면은 그냥 아침 다 맡겨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짐 맡겨놓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냥 점심시간 된 것 같은데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스낵 시간도 있는데 스낵 10시 아니야? 아, 맞아. 지금 예. 점심 전에 그 스낵 시간이라고 있는데 지금이야. 아, 지금 10시 반인가? 10시 반인가 그런 것 같아. 스낵 시간에 지금 여기서 이제 뷰를 잘 즐겼으니까 이제 스낵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스낵을 지나봐요. 그냥 뭐 빵 같은 게 있네. 난 커피면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스낵 반은 먹을 게 별로 없네. 한 12시 반부터 점심 시간이거든요. 여기가 점심 뷔페구나. 여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나 봐요. 와, 저기 미쳤는데? 와, 어마어마한데? 야,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간단한. 이건 디저트고. 아이. 우와, 아, 이게 몇 종류야? 저기 빵도, 여기 수프도 두 종류나 있고, 시푸드 수프, 크림 수프, 샐러드. 이번 여행 수고했다고 주는 만찬 같네요. 만찬. 야, 두 다이요. 두 다이요. 야. With ice or without ice? Without ice. With ice. Let's do it. 야. 와. 오늘 몇 그릇을 드시려고? Thank you. 여행한다고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투어가 인기가 많은 줄 사람이 많아. 나는 우리만 오면 어쩌나. 약간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우리 둘만 오여 하고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팔찌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 치어, 여기 모이티 브랜드. 짠. 자기 물놀이 하러 가자 이제. 엄청 배불러. 자기 왜 네 그릇은 먹었어. 원래 물놀이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니? 일단 비치타월 받아서 저기 빌려주는 대로 가자. 그래. 어, 놀이터도 있네? 진짜 하나의 작은 마을이야, 마을.
여행자 마을. 끝? 오케이. 바다로 갑시다. 근데 진짜 몰디브가 이게 모래들이 다 유실되나 보다. 섬이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깔아놨다. 입수. 몰디브의 사고다. 어? 전사했다. 아이고야. 이걸로 지팡이처럼 쓰다가 누가 그걸 지팡이로 써? 아니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많이 비싸. 아 샤워도 할 수 있어서 머리 감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이제 한 30분 뒤면은 가야 되는데. 역시 수영 후엔 생맥이지. 아, 맛있다. 진짜 알차게 보내고 가는 것 같아. 짠. 이번에 우연히 찾게 된 이 리조트 투어인데 아 만족도 100%. 지금 이제 떠나기 30분 전에 여기 마지막 스낵 타임까지 있대요. 그래서 맥주랑 스낵이랑 좀 먹고 정말 하루 완벽 코스. 저희 이제는 이 리조트 투어를 끝으로 저희 몰디브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웬 만두래? 몰디브에서? 그럴 만두하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10년 뒤에 돈 벌어서 또 만나요. 저기 우리 배운다. 아, 뭐 배운다. 배워 타고 갑시다. 왜 이렇게 빨리 와? 좀 천천히 와도 되는데.